저는 엄마 부대 대장이기 때문에 야 이거 해서 저 판을 엎어야 된다 그러면 네 해야죠.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여성단체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의 한 4-5천 개가 돼요 여성단체가. 얘네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혈세 빨대를 다 대고 있어요. 그런데 오거든 그리고 안희정 박은순 이렇게 전부 다 성추행을 하는데도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거든이는 그래도 좀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박은순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엎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사비를 해서 완전히 여론을 바꿔서 지금 여성단체도 이제 다 들고 일어났어요. 네. 네. 정말 저희가 정말 헌신적으로 저와 같이 일하는 우리 이승엽 총장님 한 말씀 하세요. 네. 세게 하세요. 세게.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주일이 됐습니다. 전국에 계신 유튜브 애국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을 기다리셨죠? 오늘에야 우리가 진짜 알차고 듣고 싶은 이야기 또 사실인 이야기 그동안 거짓도 많지만 여기 진짜 언론 우리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토요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진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연사하는 우리도 온갖 머리를 다 써서 이 토요일만큼은 다른 일 다 접어두고 여기 와서 옳은 말 진짜 여러분들이 듣고 기분 좋은 말 하고 싶어서 진짜 잠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앞에서 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어요. 언제나 제가 할 때는 앞에서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제가 조금씩 조금씩 이게 감춰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요번에 국회에서 문재인이가 나올 때 그분이 신발을 던져서 그분이 진짜 열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통쾌했습니까? 그거 보는 순간 이거다 바로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를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을 뿐더러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왜? 처음이 무섭지 두 번째 세 번째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그런데 그것을 저는 보면서 그 유튜브가 나온 걸 봤습니다. 그 저 또 친구가 보내줘서 봤는데 그 사람이 나올 때 진짜 무슨 죄인처럼 친구를 하더라고요. 막 이걸 잡고 포승 딱 줄 타고 막 밀치고 하니까 이분이 힘이 세더라고요. 아주 생긴 것도 잘생기셨던데 열사답게 멋있게 생겼던데 밀치고 하니까 막 자기대로 힘을 쓰는데 그래도 그 여러 사람이 완전히 이거 무슨 정과자 내려가듯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저런 뭐뭐놈들 하기 욕을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목이 터져라고 혼자라도 했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우리나라 법치국가 우리나라 인권이 얼마나 인권주의다 우리 그러는데 우리 인권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실 그대로 느낌 그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인으로 해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 그분들 진짜 고맙다고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고 진짜 우리 대신을 했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뒤처리 그 경찰들이 우리나라 경찰 이 정부의 충견입니까? 충견입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라를 올바로 지키고 국익을 위해서 했다면 그분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대통령은 모든 나라의 국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이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이라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 씨라고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그분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적이 북한 아닙니까? 북한하고 내통하고 여적제입니다. 분명하게 그거는 분명하게 여적제로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모르지만 하겠습니다. 여적제는 사형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래전에 저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저기서 하시는 데서 제가 처음으로 그 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그거 할 때 사람들이 막 큰 거 이랬는데 이제는 하는 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안 부끄럽습니다. 왜? 가봐야 뭐 하겠습니까? 뭐 여기 정광훈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님도 유치장에 들어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이 정원은 조금 자기한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철장으로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마음에 들게 우리가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 정부 마음에 맞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만든 이 나라를 무엇 때문에 정말 뭐 올챙이 막 뭐 모든 모는 뭐 미꾸라지가 망치고 올챙이가 망친다고 진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누가 지금 망치고 있습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지금?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임종석이 뭐 이인영이 다들 주사파 정권 빨갱입니다 진짜. 우리 이 주사파 정권이 절대 굴하지 말고 끝까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 다 훌륭하시고 여기 다 오셔서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다 알고 제 마음과 똑같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